안녕하세요. 유산아 가족 여러분, 김아연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퇴근 후 할 수 있는 혹은 잠들기 전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준비를 해주세요. 양손 끝은 몸쪽을 향한 상태로 손바닥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바닥으로 땅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먼저 쭉 펼쳐보세요. 손목 안쪽에 자극을 느끼면서 여유가 된다면 손바닥을 밀며 등을 뒤로 동그랗게 말아내봅니다. 손바닥 아랫부분이 뜨지 않도록 땅으로 눌러주면서 여유가 되는 만큼 꼬리뼈부터 등, 목선까지를 말아보세요. 내쉬면서 가능한 만큼, 괜찮은 만큼 손바닥을 꾹 눌러줍니다. 마시면서 손 떼어내고 내쉬면서 손등으로 바꿔볼게요. 손끝은 다 몸쪽을 향한 상태로 손가락 지나 손등을 바닥에 대어주세요. 손등을 누르며 팔을 쭉 먼저 펴보고 여유되는 만큼 등을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내쉴 때마다 여유되는 만큼 손등을 땅 쪽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제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었다가 양손 깍지를 끼워 팔꿈치를 앞으로 쭉 펴냈다가 그 팔을 하늘 향해 펴올려 기지개를 쭉 켜볼게요. 손바닥으로 천장을 들어 올리듯이 바닥을 밀어내듯이 사용하면서 팔을 더 끌어올려 척추가 길게 늘어날 수 있게 한숨 한숨 쉬면서 몸 전체를 펼쳐보세요. 찌뿌둥했던 상체 전체를 길고 곧게 펴올려 봅니다. 이제 두 팔은 풀어 손바닥 마주본 상태로 만세 위로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오른손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왼팔은 귀 옆으로 쭉 뻗어서 사이드 밴드로 연결합니다. 오른 손바닥 바닥을 밀며 오른 팔꿈치는 서서히 굽혀 바닥 가까이. 왼팔은 더 길게 뻗어서 왼쪽 측면을 골고루 펼쳐보세요. 가능한 만큼 오른쪽으로 조금 더 기울여보고 이제 마시면서 다시 천장 위로 상체를 들어 올렸다가 내쉬며 왼쪽으로 서서히 기울여 봅니다. 왼팔은 점점 구부려 상체 왼쪽으로 기울이고 오른팔은 귀 옆으로 쭉 뻗어내면서 오른쪽 갈비뼈를 천장 향해 들어 올려 볼게요. 오른쪽 상체 동그란 모양으로 사이사이 펼쳐 봅니다. 이제 마시는 숨 두 손 하늘 위로 상체를 천장으로 세웠다가 내쉬며 두 팔 뒤로 큰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풀어냅니다. 양손 무릎 위에 얹어 어깨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양손 앞쪽 바닥을 짚어 발을 세워 테이블 포즈를 만들어줍니다. 테이블 포즈에서 마시는 숨 소자세로 몸의 앞면을 길게 펼쳐 올려보세요. 내쉬는 숨 꼬리뼈를 끌어내려 등허리를 동그랗게 끌어올리고
턱은 쇄골, 몸의 뒷면을 펼쳐주고 반복할게요. 마시며 소자세로 가슴 펼쳐주고 내쉬는 숨 고양이 등 등과 허리 목선까지 동그랗게 말아 올려봅니다. 마시는 숨 소자세 엉덩이를 뒤위로 가슴을 앞으로 위로 쭉 펼쳐놓은 상태에서 잠시 유지합니다. 턱끝 한 번 더 위로 끌어올려 볼게요. 이제 내쉬는 숨에 다운독 포즈로 두 팔을 밀어 엉덩이를 최대한 멀리 밀어주고 가능한 만큼 다리도 펼쳐 뒤꿈치 바닥에 눌러내려줍니다. 팔, 척추를 먼저 쭉 펴주고 엉덩이를 더 멀리 들면서 다리도 가능한 만큼 뻗어 발 뒤꿈치를 바닥에 내려놓아 봅니다. 그 다운독 포즈를 유지하며 가능한 만큼 오른발을 들어 올려서 차올려주세요. 한 발 다운독. 왼발은 더 무겁게 바닥으로 누르며 오른발끝은 더 높게 차올리세요. 마시며 왼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쉬며 오른발을 손 사이에 내려놓을게요. 왼발은 살짝만 앞으로 당겨 두 발로 땅을 밀어줍니다. 손은 세워 가슴을 앞으로 꺼내주세요. 다리 뒤와 등을 펼쳐냅니다. 두 발로 바닥을 지그시 밀어내며 다리 뒤를 펼쳐 엉덩이를 멀리 보내볼게요. 엉덩이는 뒤로 가슴은 앞으로 척추를 길게 늘렸다가 가능하다면 상체에 숙여 내려오는 것까지 함께 해봅니다. 상체는 숙이지 않아도 좋으니 오른 다리를 조금 더 펼쳐보세요. 발은 미는 힘을 더 인지해보고 상체는 긴장 한번 풀어냅니다. 이제 마시며 상체에 올라왔다가 내쉬며 다운독 자세로 돌아옵니다. 손 밀어주고 엉덩이 더 멀리 들어 올렸다가 왼 다리를 서서히 들어 올려 볼게요. 두 팔 계속 뻗어주고 손에서 왼쪽 발끝까지 멀어지도록 만드세요. 쭉 기지개를 발끝까지 켜내듯이 이제 오른 뒤꿈치 마시며 들어 올렸다가 내쉬며 왼발 손 사이에 가져옵니다. 오른발은 살짝만 당겨주세요. 손끝 세워 등을 앞으로 펴주고 두 발바닥 골고루 눌러내려줍니다. 발바닥을 밀어주면서 발에서 엉덩이를 멀리 들어 올리세요. 다리 뒷면을 펼칠 수 있도록. 다리 뒷면을 잘 펼쳐내신 분들은 상체도 앞으로 곧게 꺼내 아래로 가능한 만큼 내려와 봅니다. 두 다리 뒷면 전체와 등 뒷면 전체를 느껴보세요. 특히 왼발 안쪽을 더 누르고 오른발은 뒤꿈치를 눌러내려줍니다. 엉덩이 수평을 유지하면서 발을 밀어내주셔야 해요. 이제 마시며 상체 올라오고 내쉬면서 오른발은 손 사이에 가져옵니다. 두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로 상체를 마시며 아래로 내쉬면서 상하체 가깝게 포개봅니다. 이마는 정강이에 붙여놓은 상태로 가능한 만큼 엉덩이를 들어 다리를 서서히 펼쳐보세요. 우타나사나. 두 발바닥 골고루 눌러주며 엉덩이를 조금씩 더 하늘 위로 밀어 올려봅니다. 이제 마시며 고개 들어 아르다 우타나사나
내쉬면서 무릎 굽혀 엉덩이를 대고 바닥에 앉아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등을 대고 누워볼게요. 누운 상태에서 두 무릎을 가슴으로 꼭 끌어안아줍니다. 잠시 이완해볼게요. 등과 허리를 바닥에 길게 펼쳐둔 상태로 오른 다리만 바깥쪽으로 열어 오른 발목을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주세요. 오른손은 다리 안쪽, 왼손은 다리 바깥쪽. 양손 깍지를 끼워 왼다리를 가슴으로 당겨줍니다. 등 허리는 바닥에, 엉덩이도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만큼 왼무릎을 가슴으로 당기고 오른다리는 천장 향해 밀어주세요. 엉덩이 주변의 자극을 느끼면서 편하게 호흡합니다. 계속 두 손으로는 왼무릎을 가슴으로 당겨오세요. 엉덩이 수평 유지하면서 한 번만 더 당겼다가 다리를 풀어 이번에 바꿔서 왼다리를 위로 올려서 오른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옵니다. 오른 무릎은 가슴으로 안아주면서 왼쪽 무릎은 하늘 향해 멀리 밀어주세요. 엉덩이와 허벅지 뒷면에 자극이 들어옵니다. 두 발목은 꺾어 발등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를 유지하며 오른 무릎을 가슴 가까이 안아오세요. 등과 허리는 편안한 상태에서 엉덩이 자극 느껴봅니다. 이제 두 무릎을 끌어안아 다시 가슴으로 편하게 잠시 이완했다가 두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어서 누운 나비 자세. 양손 발날 바깥쪽에 깍지를 끼우고 발날 안쪽이 내 몸을 향할 수 있게. 발날은 가슴, 가능하면 이마까지 가져와 보셔도 좋아요. 두 무릎을 활짝 열어두고 엉덩이는 너무 따라오지 않게 주의하면서 발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골반을 활짝 열어주세요. 무릎은 더 멀어지고 발은 몸으로 한 번 더 가까워졌다가 이제 양손으로 발날 바깥쪽을 잡고 두 무릎을 굽혀 해피 베이비 포즈. 무릎의 겨드랑이 쪽으로 뒤꿈치와 무릎은 같은 선상. 발을 목 바닥으로 당기면서 엉덩이도 땅으로 가라앉혀주세요. 엉덩이 양쪽 주변에 자극이 들어옵니다. 뒤꿈치 아래 무릎을 확인하고 손으로 발을 혹은 다리 바깥을 잡아당겨주시면 돼요. 여기서 여유가 된다면 이제 다리를 바깥쪽으로 펼쳐 누운 박쥐 자세로. 여유가 되면 그대로 발날을 잡아당기셔도 좋고요. 힘들다면 손위치는 다리 안쪽에 얹어서 소두로 다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며 열어내보세요. 발목은 꺾어 플렉스 상태를 유지, 뒤꿈치를 멀리 밀어줍니다. 엉덩이는 땅으로 가라앉혀놓고 엉덩이에서 뒤꿈치를 멀리 다리를 뻗어주세요. 이제 마시며 다리 모아오고 내쉬며 굽혔다가 두 무릎을 접은 상태로 왼쪽으로 넘겨요. 오른팔은 오른쪽으로 펼쳐 트위스트. 왼손은 다리 위에서 하체를 바닥으로 더 눌러주고 오른쪽 가슴은 더 오른쪽 바닥으로 낮추며 편하게 호흡합니다.
엉덩이와 오른 어깨가 멀어져요. 마시며 중앙 돌아와 내쉬며 반대로 회전합니다. 허벅지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당겨주고 왼가슴을 왼쪽으로 충분히 펼쳐주세요. 이제 마시며 제자리로 돌아와 내쉬며 무릎 한 번 더 가슴으로 끌어안았다가 천천히 두 다리를 풀어 매트 너비만큼 열어 발끝을 바깥쪽으로 힘 풀어줍니다. 손끝도 툭 떨고 힘 풀어볼게요. 사바아사나 마지막 자세에서 충분히 이완합니다. 유산아 가족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편하게 하루를 마무리하세요.